어, 이거 이쁘네요. 볼텍스. 네? 많은 어느 회사지? BNT. 아, BNT. 이쁘네. 이거 라이플인데. 이게 가스인가? 아, 이거는 AP9. 아니, APC9K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원래부터 이런 모양이었어. 포세이돈. 네. MOA only 1,000원. 아, 1,000원이면은 패치는 가져가죠. 그냥 들고 가라고 이러나. 아닌 건데. 같은데. 아, 이게 1,000원이다. 슬라이더가 CNC. 네, 요거는 들고 가도 되는 거. 아, 그러니까 물어봐라니까. 야, 이제 그냥 못 가져가라. 그래. 아니, 가져 이거는 가져가도 되는지는 모르겠어. Excuse me. 프리 기프트? 아, 땡큐. 자.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 여기다 넣어 놓으려고. 야, 이런 데 오면은 이래 기프트로 많이 있어요, 패치. 스티커는 딱히 쓸 일이 없거든요. 이런 거. 실리콘 패치. 네. 근데 이거 더 정말 싸다, 이거 슬라이더가. 글록 슬라이더인데 1,000원이잖아. 얘네가 근데 문제가 잠시만. 기본 베이스가 18 C용으로 18이라고? 아, 이게 아 맞네. 이건 18 글록. 아, 이건 18이죠. 얘도 똑같이 하는데 안에 기믹이 18 C대가 보완이 되게. 이게? 안에 이제 말고도 셀렉터 바꾸면은 셀렉터만 없으면 빼버리면은 쓸 수 있는 그걸로 바꿔. 아니 아니 아니. 셀렉터가 안에 있어. 피스톤 있는. 아,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 이게 이렇게. 아닌데 이거 34인데? 아니, 아니. 17. 적혀 있잖아, 17용. 근데 나중에 만들 때 여기 엔진 요 위치에다가 셀렉터 버튼 넣는 게 있더라고. 물어봐야 돼. 아마 이거 이건 아니는데 이거는 유지 그냥 17 되냐고. 아, 천 원이면 이게 얼마야? 44,000원? 네, 아, 44,000원. 이게 뭐 되게 신기한데. 아, 네. 아, 아, 오케이. 슬라이드가 2만 됐대, 2만. 이거 합당겨 봐봐. 이게 뒤에만 움직여. 이렇게. 테스트. 걸리게? 아, 이쁘네. 아니, 아니, 아니. 그냥 이렇게 보는 거죠. 아니, 그냥, 아니, 나라고. 왜 자꾸 했나. 난 안에 보여주려고. 이쁘네. 게임용이네. 근데 이게 슬라이더가 플라스틱이에요. 네. 되게 신기하네. 아, 네. 네. 아, 예, 땡큐. 근데 이쁘다. 이게 좀 그런데. 어? 똑같이, 방식이 똑같은데. 이게 약간 좀 새 거라서 그런가. 이쁘다, 이거. 하나 사세요. 아, 땡큐. 제품 만들겠다. 네. 슬라이더가 되게 특이하네, 이게. 대시 같은 그런 스타일. 아, 오리오. 아, 번번한데 저 뒤에 저런 슬라이드 모양이면 짱이네. 아니잖아. 아니, 이렇게. 이게 우리 그때 아, 이거 이쁘다. 아, 아니 이거 이쁘다. 앞에 생긴 금색 자메이카 스타일. 이 맥주 예전에 먹어본 것 같다. 可以啊，可以啊，健康，放松一下。
요거는 이제 아 프라모델 이렇게 QRF 매거진 부스라는데 요거는 뭐 저희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서 패스. 오 T38 있네. 저 예전에 협찬 받았는데 T38. 네, 한번 보자. 이거는 그거 아니고 오라이트. 이거 오라이트. 해로. 근데 괜찮은 것 같아. 그거 네. 이거 많이 사던데. 많이 사던 것 같더라고요. 네. 가성비죠. 난방이. 이거는 HPA 세팅이 되어 있네. 폴리스타가. 네. 이거 다 바꿨네. 여기 3대. 아 여기는 매장이 특이한 게 노브리체사 제품을 많이 파는구나. 키구고 사도 이렇게 있다고 샀다. 이거는 야 이게 지비빈가? 야 TP9 이게 요번에 아이고 SS 아 T38에서 나온다는 그 샷건용 트레이서 같은데? 아니, TP9용 같은데, 그냥. MP9. 그래? 총이 MP9 전용 같은데. 그러니까 T38 트레이서 유닛인데, 그게, 이게 아답터가 있어가지고, 이게 샷건용 트레이서가 나온다고 했거든. 아, 그거 봤어요, 봤어. 요거는 GNG의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그, 이거 뭐야? ARP9? 아니, 아니, 이거. 스피드 큐비용으로 뭐 만들었다. 미국 애들 많이 쓰던 건데, 이거 있다. 아웃바레이드. 이쁘네. 얘네 HP 세팅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KWA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뭐, 오늘 좀 고품을 좋아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왜 새남자의 배신인데? 아, 이거 되게 이쁘다. 이런 총은 진짜, 뭐, 게임용으로 쓰기에는, 이쁜 거 하나 사실입니다. 이게 노브리치가 쓰는 그 스나이퍼 시리즈들 이런 것들 딱히 제가 이걸 한 적이 있는데 딱히 뭐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필요하신 분 얘기하면 싸게 드릴게요. 이거 TNT인가? 아니면 스타일리프? 아, T고버. 이거 전시. 아, 이거 만져볼 수는 없고. 여기는 PAF 이래서 전시. 어. 박격포. 이런 것들 전시 잘 된 거. 어. 아 이런 총은 집에 하나 거실에다가 이렇게 딱 놔두고 문 앞에다가 예, 문 앞에 딱 놔두고 이렇게 하면 예, 좋을 것 같은데. 포즈 참 취하달래 하죠? 아니 괜찮습니다. 아까 전에 좀 사진 찍어야 되나? 예. 거기도 기프트. 아까저 가면 안 되네. 어, this is your, yes, free gift. 아, thank you. 챙겼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챙겼었는데, 우리
창근수한테 하나 갖다 줘야 될까요? 불상을 이번에 행사장 오면은 이런 패치들 이런 거 되게 많이 나눠줘. 저 볼 챙겨주는 거. 이런 쪽은 참 게임하기도 좋고. 아. 얘는 바디가 메탈인데 얘는 플라스틱. 플라스틱. 얘도 플라스틱이네. 다 플라스틱으로. 뭔가 이거는 딱 보니까 진짜 게임용으로 나온 것 같은 느낌? 바디가 다 플라스틱. 얘도 플라스틱인가? 아닌가? 아, 얘 메탈이구나. 이쪽은 이제 메탈 제품들. 아, 이거는 플라스틱인지 메탈인지는 만져가지고는 모르겠네. 아, 난 이 레일이 마음에 들어. 여기는 S롱 에어소프트. 여기는 뭐 자잘한 옵션들 많이 팔더라고요, 여기. 예전에 와서 많이 사갔었는데, 이거는 아마, VSR용인 것 같은데. 아마 이게 VSR 옵션들 자사에서 라이플도 많이 팔지만 이거는 슬라이드 버퍼. 버퍼 되게 특이하죠. NWS 업그레이드 이런 거. 제가 개인적으로 사고 싶었던 라이플들인데 나무로 돼요. 되게 이쁘잖아요. 이거 가격이 대만 12,000달러네. 와, 12,000달러면은 한 5-60만원 정도 하겠네. 5-60만원. 50만원 정도. 12,000이니까는 한 48,000원 정도 하거든. 근데 한국에서 팔면은 아마 이거 한 100만 넘겠죠. 아, 이거야. 라이플. S롱. 전동건들 같은 경우는 대만에서도 회사들이 큰 회사 작은 회사 상관없이 많이 만들어 파는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옵션들 되게 부러워요. 이런 많이 파는 게 스나이퍼용 옵션들 돼서 피스톤 헤드 이런 것들. 그걸 사는 게 결정적으로 선택권이 많잖아요. 선택권이 많으니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직접 이렇게 이분처럼 이제 시연도 해볼 수 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S롱 에어소프트. 여기는 개인적으로 제 스나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의 진짜 한번 오셔가지고 저쪽 뒷면에 매니저 뒷면에 있는 뒷면에 있는 저런 것들 다 스나이퍼들 엄청 많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는 라일락스. 여기가 모델웍스. 그러니까 바로 MWS 옵션을 만들어 파는 회사인데 MWS 리시버 그런 식으로 모델웍스 권위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팔더라고요. CNC로 깎은 것도 이렇게. 이게 아마 마루 MWS 베이스로 있네요. 마루 MWS 베이스로 이렇게 만들어서 파니까
근데 가격이 사악하게만큼이나 비싸요, 이거, 이기가. 네. 이게, ROG T91 컨버전 킷. 그러니까. 네. 이런 거. 세트. 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K2를 MWS용으로 K2 컨버전 킷을 만들었다라고 보신 거예요. 이게 대만 제식소총 같은데 보니까. 맞지? 대만 제식소총 아이가 MWS용으로 이렇게 컨버전 할 수 있게끔. 네. 바로 이 AK의 네. 스토그 어댑터도 하면 그걸로 베이스를 해서 캐릭터 만든다 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마루 MWS 베이스로 이렇게 튜닝들 옵션들 많이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곳이라서 2019년도 왔을 때부터 항상 매장에 방문했었는데 이런 거는 어우, 예술이네. 아 이런 거는 정말 소장용으로 하나 정도 갖고 있으면 정말 괜찮은 것 같아. 이거는 뭐 판매용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마루이 MWS 가지고 컨버전 키스로 만드는데 저기 적혀있네요. 예, 분명히 이런 거 팔면은 사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4, 15. 아, 정말 이쁘다, 이거. 그리고, 요거, 우리가 잘 아는. 이 제가 모델업스 제품을 이거를 하나 갖고 있었는데, 작동성은 뭐, 썩 좋지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네, 라일락스 거 라일락스는 은근히 이게 우리 라일락스 부스가 예전에는 좀 넓게 크고 이렇게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라일락스가 예전에 라일락스 매장 되게 넓었는데 지금은 거의 반토막 난 것 같은데 所以就是看你们怎么在那拍的，马上就一样，一个小时一样，对吧？那 이 회사 봤는데 어 잘해. 와 谁讲的谁说？我比较沉哦，废话。我以为他们是应该要轻量化的设计。 옆에 갔는데 기름 냄새가 장난 아니야. 아, 탄피 배출이 답답해 있고요. 이쪽은 확실히 좀 이렇게 보기 힘든 것들은 사람들이 확실히 많아요. 유니콘 찾으라고 해야 되는 거니? 뭐? 어, 유니콘. 아, 유니콘. 아. 요번에 이제 새로 나온 유니콘 에어 소프트라고 하는 데인데 약간 유니콘 에디션 안에 좀 뒷꺼내줄 것 같은데 네. 확실히 여기는 또 옵션들 파워 MWS 파워폰 어. 이런 것들 저기다 아 여기 있네 챔버 가격 똑같은데? 1200원 호복 고무 저거잖아 저거 어. 가격은 똑같아 여기 적혀있어 여기 아, 알았어 요거 아이가? 어차피 거기나 여기나 똑같은 스타일이야 템포 같은 느낌 이거? 이거 뭐지? 여기가 유니콘이라고 하는 여기 글록 옵션들 이너바렐 파는 데인데 출입구로 나가야 돼요 네.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돼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얼마 전에 출시한 건데 저기 저거잖아 VFC 근롱용 챔버인데 이제 호법 고무 호법을 조절할 때 요 밑에서 조절해. 원래는 VFC 근록이 호복 고무 조절을 바깥에서 육각 렌치로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밑에서 이렇게 조절을 하겠고요. 네. 사서 가야지. 어? 예. 네. 이건 어디 건지 모르겠네. 스레드로. 니는 VFC 근록 있나? 아니요, 없죠. 내만 사네? 어, 젠 타이브용으로도 이런 걸 팔고 한데. 맞습니다. 예? 그러면 네. 예. 1917. 예, 오케이, 오케이. 잘 샀어요. 어쨌든 근데 가격이 KIC랑 KIC에서 봤을 때랑 똑같아요. 네. 행사장이라고 해 가지고 할인이 많이 되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고민 좀 해보다가 G45 사표를 저거 내일 와서 가보는 걸로. 어, IDK 슈팅클럽. 아, 대만이 이런 게 되게 많더라. IDK 슈팅클럽. 요거 챙길까요? 어. 경민이? 네. 경민이 여기서 샀었죠. 어, 샀지. 그 총이 내가 샀지, 다시. 네, 네. 모디파이 매장인데, 요거는 모디파이 같다. 스나이퍼 이런 것들 되게 유명해서 그런 옵션들. 어, 비비탄. 예, 중량탄입니다. 네. M9A1은 베르타 아니에요? 네. 헬로. 궁금 많아요, 여기도. 여기, 모두 24. 24, X, SPS. 네. 이게 제가 아마 갖고 있는 총일 거예요, SPS. 위에. 네. 이런 식으로. 내가 있는 게 요거거든. 요거거든. 저쪽에 가면 전동건도 팔기는 파는데 촬영하고 있어서 아무튼. 요게 이름이 뭐였더라 이게? 스카. 마감이나 이런 게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스나이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사이트. 괜찮은 거. 그리고 저쪽 끝에 가면은 전동건들 한번 촬영하고 계셔서. 아, 형이 또 예, 기프트? 생일 거 챙겼어요. 아, 그래? 아, 내가 네. 저거 종류로 다 쳐. 아, 기프트. 아, 이쁘네. 저는 한 개 골라라는데 다 챙겨. 아. KY 저기네. KY 한번 가볼까요? 볼까요? 어. 여기. 여기가 PTS. PTS 여기 파네? 저기 아마 저기 줄 선 사람이 에미 사고 시연하는 사람들 같은데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KY 여기는 KY라고 하는 매장인데 여기는 어차피 건샵에서 이렇게 나온 거라서 되게 체인 형태로 되어 있는 건샵이라서 되게 커요. 그러다가 나중에 오늘 오후에 한번 갈 예정이라서 네, 한번 둘러볼게요. 오, 이런 총들 종류. 비비탄
라이플들. 아, 이 퍼프디는 조그만 게 이랬으니까 되게 이쁘다. 아, 이 통이 되게 작은 통이네. 되게 신기하네요. 네. 여기는 이제 에어소프트 건을 할인해서 많이 팔거든요, 이렇게. 저기 샷건 같은 경우는 500달러. 조그만 거. 보리차 같은 경우는 500달러. 500달러면은. 저줄이 그거 로켓 쏠라고 쓴 거예요. 아. 여기, 있네. 스파스. 이 싸, 완전 싸. 이런 것들. 와우, 나이트 포인트. 응? 와, 광학 한번 보세요. 아, 거의 나지, 아, 회장. 아, ATFC에서 회장 만들어놓은 거 같아. 이게, 이게 HFC에서 나온 건데, 649달러면 이게 얼마? 한 3만원 잡으면 될 것 같아요. 한 번 싸보자. 자, 이게 3만원짜리 샷건이거든요. 야, 지르네. 장전 안 돼요? 아니, 장전 이거 해보면 안 돼. 해보면 사야 된다. 아, 맞아요. 장전하면 사야 돼. 아무튼, 한 3,400원짜리. 그건 기프트 아닌 거 아니잖아요. 기프트. 장전 하나. 이거 아니면 펜. 나, 네 손에 쥔 거 하나 더. 이거. 어휴, 형 좀 들어갈게요. 오. 아, 이거는 삼각대가 훨씬 더 비싸게. 하고, 여기는 보면은, 이런 옷들. 옷 같은 것들을 팔아요. 많이 파는 것 같아요. 광학류. 저도 많이 와, 이거. 왜? 아, 샷건. 가스식 샷건들이네. 골든 이글. 싸네. 4,000원. 5,900원, 4,000원 정도 하네요, 저는. 12만원. 13만원 정도? 13만원, 14만원. 여기 있는 샷건들. 거의 4,000원이니까 14만원 정도 하겠네. 밑에 거는 더 싸요, 3,000원. 10, 예. 요거는 4,000원 정도 하고, 요거는 3,000원 정도. 그리고 이것도, 웰 거, 웰. 조금 저가요. 샷건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런 것들, 골든 이글 은장 샷건. 되게 싸잖아, 4,500원. 환율이 지금 한 440원? 대만 달러? 440 정도 생각하면 되니까, 4,000원이면, 17만원, 18만원? 이 정도 하겠네요. 저런 것들, 저 위에 거. 싸네. 어? RST라니? 왜요? 아, 여기도 이제 건샵이거든. 건샵인데, 이렇게 나와 있는 거라서. 대부분 다 비슷하게 파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옛날에 그 AOG라는 샵에서 나왔었는데, 그 샵은 물건을 엄청 많이. 아크투러스 제품들 많이 파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파네요. 그러니까, 아, 건샵이다 보니까, 요렇게. 그리고, 그거는 뭐지? 아, 퍼스트 스트라이커. 하고 뭐 이런 군장류 파는 회사. 요건 매년, 여기는 매년 올 때마다 느낀 거지만 신기해. 이거 옛날에도 봤던 건데. 이런 식. 어디 갔나? 되게 신기하지 않나? 다 스틸로 이래가지고. 근데 제가. 에? 리얼 우드. 아, 예. 예. 실제 전쟁에 쓰였던 우드 같은 느낌. 이게 2019년도인가 왔을 때도 이게 있었는데. 딱히 바뀌는 것이 그대로입니다. 위에 거가 신형아요? 오지. 근데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만지면 되게 좋은 것 같아. 뒤에도 있나? 아, 저 뒤에도 있네. 광학 같은 거 올려놓고.
오, 이건 완전 택티컬하게 만들었네. 이 스톱은 연동적으로 좋아하시다. 되게 이뻐요. 대본에 저 그리고 여기는 타이완, 우크라이나 뭐 관련 뭐. 그러니까 저기만 보면 다 본 것 같은데 GBL만 보면. 이거 근데 게시공이 있어. MOA 둘째 날 아침에 아침에 한 10시 반쯤 들어와서. 근데 내가 네. 10시 반쯤 들어와서 한 몇 시야? 우리 10시 반쯤 들어왔죠. 12시 한 2시간 정도 오니까 다 돌아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자세히 보려면은 조금 더 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저도 조금 더 이제 사진 좀 찍으면서 돌아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MOA 쇼를 오면은 이런 것들 우리가 인터넷상으로만 보던 것들을 실제로 이렇게 눈으로 보고 또 할인되는 것도 있지만 할인 또 안 되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직접 구입도 할 수 있고 뭐 에어소프트건 구입은 샵에 가서 하면 되지만 할인해서 파는 것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살 수도 있고 그래서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 코로나 풀리면서 이런 것들 많이 오시는데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만드는 건 에너다이징하고 자기들